예,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전원주택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지금 왔습니다. 본 땅은 지금 바로 정면에 보이는 드러친 언덕 위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 밑으로 이렇게 1급수 실개천이 철철철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소리 들리시죠? 예, 여기서 걸어서 제가 현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땅 앞으로는 이렇게 오빠하게 이제 축대 공사가 완벽하게 완료 쌓아놨습니다. 보십시오. 자연석으로 축대 공사가 완벽하게 쌓여져 있다. 그리고 우리 땅 앞에 이렇게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먼저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위치 한번 감함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주 읍내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곳의 전원주택 부지라 보면 되겠습니다. 기농기촌 전원주택 부지다 이렇게 보고, 도로가 넓어서 레미콘 차도 슝슝 들어올 수 있고요, 상하수도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드론 영상부터 갑니다. 현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앞으로 이렇게 1급수 실개천이 철철철 흘러가고 있고, 우리 땅은 지금 자연석으로 완벽하게 축대 공사가 마무리 완료되었다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한 130m 가까이 접해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에 죽어난다, 공사비에. 자,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자연스럽게 빠져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옹벽으로 우리 땅 축대 공사가 마무리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마을과 좀 떨어져서 남 간섭도 받지 않고요, 배산 임수의 그런 멋진 땅이다 보면 되고, 뒤쪽에 공짜 땅이 많습니다. 뒤쪽에 우리 저 한국 농어촌공사 땅이 많아서 뒤쪽에 지금 고사리 같은 거 있는 거 심겨져 있더라고요. 자, 여기도 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자, 우리 땅은 이곳이라 보면 됩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입니다. 금산이고, 여기 지금 절개 부분이 있죠. 이 경사지 부분. 이 부분은 한국 농어촌공사 땅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면적이 620평입니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향후 건물을 지으면 248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금매로 2억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들깨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개지 부분은 지금 한국 농어촌공사 땅인데요, 고사리 지면 심어져 있습니다. 고사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언덕 위에 떨어진 땅이라서 뷰가 참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뷰가 좋아요. 정동향입니다. 여기는 정동향이고, 3m 도로, 아까 전에 아스팔트 3m 도로 126m 정도 접해 있다, 이렇게 보고, 배산 임수의 명당자리다. 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까지만 농사 짓네. 자, 여기는 무거워져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뷰가 좋아가지고 저쪽 동향 보고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큰 땅이고, 두 사람이 딱 니 거 내 거 해가지고 집 두 채 지면 딱 맞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자, 앞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뷰가 좋아.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물소리 들리죠? 이쪽에 이거는 폭이 좀 넓고요. 여기는 폭이 넓고, 저쪽에 좀 들깨 심은 한 저기는 폭이 좀 좁고, 여기도 이제 배추 무 심으려고 지금 논 저 바짝만 해놨네. 자, 이곳은 성주 읍에서 이끄지 오는데 한 10분 정도 하면은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고요. 조금만 나가면 4차선 도로입니다. 뒤쪽에 걸리적 거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절개지 부분은 한국 농어촌공사 땅이라서 저쪽에는 고사리 지금 심어져 있더라고요. 고사리. 고사리도 심어져 있고, 이쪽에는 나중에 고사리도 고사리 밭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농, 기촌, 그리고 전원주택 부지, 현장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사무실 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고, 위성지도를 보고 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자,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송은 수도 사무실 브리핑 갑니다. 좋다, 전원주택 부지. 그래도 좀 아쉽다. 그래서 나가서 또 마무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예의상. 그죠? 거기나 뭐 똑같다마는 그래도 도로가 나가서 마무리 할게요. 너무 또 성의 없이 방송하면 금방 지덕한다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나 말기나. 말기나 그렇기나. 진짜 목이 달던데. 어쨌든 간에 뭐, 물량은 크게 없어도 물소리 들려도 시원합니다. 이 물소리가 시원합니다. 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좀 팡팡 눌러주셔서 아끼지 말고 돈 안 듭니다. 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매몰 경북 성주군 대감면 금산리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 땅이고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 여기인데요. 제가 오늘 출발을 여기서 우리 사무실에서 쭉 33번 국도를 타고 대가면 소재지를 지나서 바로 우회전해서 다시 좌회전해가 쭉 올라오면은 오늘의 우리 매물이 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을 올라올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제가 여기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 우회전 해가지고 다시 좌회전, 다시 우회전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좌회전 해가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와가지고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삼거리에서 다시 우회전 해가 쭉 올라오면은 오늘의 우리 매물이 되겠습니다. 찾기 쉽죠?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찾기 쉽죠?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 여기가 남쪽이고요.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서쪽이고요. 여기가 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정동향을 바라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실개철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실개철 절절절 철철철이 아니고 절절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땅 앞으로 자연석하고 옹벽공사가 축대공사가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축대공사가 또 여긴 또 옹벽공사가 완벽하게 쌓여져 있다. 그리고 뒤에 들어온 사람은 뒷돈들 또는 뒷돈들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 공사를 좀 하면은 좋은 점이 진입도로가 이쪽인데요. 진입도로를 여기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조금 해서 진입도로 양갈래로 토목공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내가 분할해가지고 땅 팔기도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끊어서 팔면은 이쪽에서도 진입이 가능하고 그죠? 여기서도 진입이 가능하고 하면은 나중에는 서로가 편하지 않겠나. 1번, 2번 요렇게 두 집이 나란히 요렇게 기촌에서 살면 되지 않을까는 제 생각입니다. 자, 좌향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뒤쪽에 보이시죠? 요 땅. 요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고사리하고 있는 걸 좀 싣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 부분도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입니다. 대가면 금산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목을 한번 볼까? 자, 보면은 지목은 전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2051제곱미터 약 620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금폐율 40의 용적률 100%입니다. 이곳은 248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축 사유 제한구역입니다. 뭐 돼지, 개, 닭, 오리 이런 거 못 밉니다. 전부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짓고 강아지 한두 마리 키우는 거 외에는 닭도 한두 마리 키우는 거 외에는 가축을 못 키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1번이 우리 땅입니다. 1번이 우리 땅이고 여기 보면 411 이곳 전부 다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면적은 우리 땅이 범면이 좀 있더라도 실사용면적은 그렇게 적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적편집도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우리 땅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좌향 한 번 더 살펴봐 드릴까요? 우리 땅 좌향 좌향은 정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뒤편으로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런 거 전부 한국농어촌공사 땅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 그 뒤에 산이고 뒤쪽에 산이고 앞으로 우리 땅 앞으로 요렇게
자그마한 실개천이 졸졸졸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시원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서 벽을 감거나 뭐 이거 정도는 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일단 물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약간 청량감은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배산임수의 전원주택 부지 성주 읍내 10분 거리, 성서 계대 45분 거리 요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전원주택 부지 기농기촌 주택 부지 두 사람이 가보에서 사가지고 뭐 니꺼 내꺼 해가지고 전원주택을 짓든지 해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금폐율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인근에 참외논도 20만원대 매매되고 일반 땅들도 이거보다 모한 땅들도 30만원대 매매되고요. 우리 땅은 좋은 점이 뒤에 산이고 앞에 확대인데요. 제일 좋은 점은 앞에 축대공사가 다 쌓여져 있다는 것, 뒤에 오시는 분들은 뒷돈 들 게 없다는 것, 바로 전용받아가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로에 상하수도, 상수도가 지나간다는 것,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하수 안 파도 됩니다.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다. 자,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전원주택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태풍이 올라온답니다. 농가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꿀팁 김소장이었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